7시 55분. 7시 55분. 아침에 충장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충장로 본 거리가 아니라 하나 정도 더 들어온 도로일 텐데, 여기도 이제 넓게 보면 충장로죠. 충장로 아울렛. 동대문 아울렛. 아울렛을 강조하네. 아침 시간이라 한가하네요. 자, 오늘도 또 하늘에 저쪽에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또 이쪽에는 비가 온다고 하고, 뭐 11시까지는 또 비 소식이 있고요. 참나. 근데 저쪽에 하늘은 지금 파랗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크게 봐서는 야외 활동을 해도 별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죠. 그럼 한번 가봐야지. 일단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쪽이 광개천이니까 이게 지금 제 충장로에서 나와서 금남로, 금남로까지 200m나 되네. 금남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충장치안센터 여기로구나. 충장치안센터. 아이고. 국내에서 숙박하는 여행은 아마 올해는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나들이를 할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제 올해는 충장로. 올해는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다녀야죠 이제. 올해는 이제 그 그래서 숙박은 이제 지양하고 집에서 다니는 걸로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먼 거리를 당일로 다니는 것은 좀 이제 힘들고 한데, 일단 그동안 이제 많이 다녔으니까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는 이제 장거리 원정은 이제 조금 마무리하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그 인천 걷기 코스 두 코스 남은 거 마저 갔고요. 이게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 추억의 거리. 요게 충장로인가 보다. 요게 요게 원래 충장로인가 보네 요게. 자, 금남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건너편 대각선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금남로 사가역.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바는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돈이 돌아야 사람들이 기본 생활을 충족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뭐 10대 경제 국가이고 이미 뭐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자원 국토가 적고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나라가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뭐 가게 하나하나가 문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사회적인 기능이 뭐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기업 하나하나가 다 고용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임금으로 한 가족이 또 생계를 꾸려가고 거기서 또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겁니다, 사실. 버스를 타고 갈까 합니다. 전화제일경 화순적벽. 이제 금남로로 올라가면서 금남로 사다. 네,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지금 비 소식이야. 참나. 아까 비가 오긴 왔어요. 오긴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날씨는. 이거 택시인데? 저쪽은 파란 하늘, 이거. 이쪽은 우중충하고. 어쩌라는 거야? 아이씨. 이런 씨. 여기 이제 금남로군요? 도청 반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버스 정류장이 저쪽 방향으로 지하철 끝나는 그 다음에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택시 스탠드고. 이거는 업무 시설 오피스텔 153시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찰칸데 자꾸 상업시설을 이제 오피스텔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시설은 한 1, 2층까지가 의미가 있고요. 3층 이상은 오피스텔, 일반 상업시설보다 오피스텔이 더 낮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오피스텔이야 뭐 이론상으로는 상업시설로도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그 대부분 다 개인 1인용 주거시설이죠, 주거시설. 되게. 1인용 주거시설이 아니면 굳이 오피스텔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또 막상 또 걸어오니까 좀 꽤 되네. 여기서 걸으나 거기서 걸으나 뭐 비슷할 보인다. 어쨌든 예, 금남로 4가 여기 왔습니다.